청나라는 전함을 횡으로 줄을 세워서 거함으로 충격을 가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사실 이 전술은 꽤 유용한 전술이었어요.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술을 펼치면서 스피드와 속사포를 이용해서 청나라 해군을 공략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청나라가 자랑하던 군함 5대가 침몰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죠. 한 척도? 빠른 배 못 이기더라고. 아시아 최강이라던 북양함대의 대참패였죠. 와... 바로 이때 북양함대가 대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북양대신이었던 이용장은 답답한 심정을 글로 남겼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식 쾌속선을 주문하는데 우리 군은 창건 이후 단 한 척도 증강하지 못했다. 모두 신의 책임이다. 예. 이혼장은 신식 군함을 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나라는 왜 군함을 살 군비가 부족했을까요? 궁정의 치장, 물품 구비 등에 필요한 경비가 약 3,600만 냥이라고 보고됐는데 당시 청나라의 1년 예산이 은 8천에서 9천 냥 정도였으니까 서태후의 생일 파티 준비에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넘게 잡혔던 거죠. 한 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와. 개인이 생일 파티에 왜 내버려 두냐고요 이런 사람을 근데 파티 재밌었겠네요. 근데 파티 재밌었겠네요. 그 정도 썼습니다. 보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이 비용은 청일전쟁 이전에 20년 가까이 청나라가 해군을 증설하고 요새를 건설하는 등 해양방어를 위해 쓴 돈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이었어요. 와. 아마 서태후의 생일잔치가 없었더라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많은 이들은 서태후의 사치와 생일잔치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하는데 이런 이유로 전혀 틀린 얘기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축소한 생일 파티였다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이화원이 있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열하에 있는 피서산장 여름 행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는 더 성대한 잔치를 열 계획이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그나마 축소해서 이 근교에 있는 여기에서 대충 하자라고 해서 한 게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자, 교수님 그러면 청일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또 뭘 잃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전쟁 배상금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2억 3,150만 냥, 청나라 1년 예산의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물어야 했죠. 아편 전쟁의 배상금에 비해 무려 15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갚아? 결국 청나라 재정은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영국, 러시아, 독일은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이후 더 적극적으로 청나라에서 이권을 챙겨갔어요. 그리고 영국은 북양함대의 사령부가 있었던 위에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독일은 청도, 러시아는 여순을 차지하고 대규모의 군함과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를 저렇게 가져간 거구나. 네, 우리가 잘 아는 칭다오 맥주도 이때 손에 넣은 독일 회사가 만든 맥주예요. 어? 진짜요? 우와, 그건 몰랐다. 자, 그렇다면 청일전쟁의 패배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가 서서히 몰락가던 이때 청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서태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파티하고 있었죠. 양말도 갈아 신고. 아까 그 얘기 해주셨잖아. 네. 이제 오! 우리나라에 영국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어. 이화원으로 와, 이화원으로. 글로벌 파티. 글로벌 파티. 아직은 글로벌 파티까지는 가진 않았고요.
에? 이때 청나라의 지식인들은 청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대대적인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무술범법입니다. 낡은 법을 고쳐서 국력을 강하게 하자는 뜻이었죠. 광서제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고치겠다는 청나라의 낡은 법에는 서태후의 수렴청정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서제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었죠. 네, 그렇지. 그렇다면 서태후는 어땠을까요? 빡치죠. 반대를 했겠죠. 네.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반발에 부딪힌 광서제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와, 황제인데? 예. 황제인데? 권력은 자기한테 있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 광서제에겐 그만한 군사력이 없었어요. 이때 광서제와 그의 측근들이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나라가 만든 신식 군대의 수장을 맡고 있던 원색이었습니다. 과연 광서제는 원색이와 함께 서태후를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제발 좀 몰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네. 이제는 광서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맙니다. 어? 배반하나요? 예. 정치가이기도 했던 원세계가 서태후와 광서제를 저울질하다가 서태후 편으로 왔구나. 서태후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서제의 쿠데타 계획을 전부 폭로해버립니다. 아 정말. 교수님 그러면 이 광서제의 쿠데타 소식을 듣고 서태후는 이제 막 분노가 폭발했겠네요. 당연하죠. 분노한 서태후는 황제로 앉힐 어린아이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광서제를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수렴청정을 그렇죠. 이어갈 생각이었죠. 또 어린.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광서제의 폐위를 반대하고 나서요. 왜요? 간단하게 말하면 청나라가 서구식으로 바뀌면 자신들에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나라의 많은 관료와 지식인들도 반대했습니다. 천자는 황제인데 황제를 태후가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나라를 뒤흔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서태후는 서구 열강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태후는 광서제를 폐위시키는 대신에 자금성에 감금시키기로 합니다. 와, 더 굴욕적인데. 그리고 함께 움직이던 지식인도 처형당하거나 피신하게 되면서 무술범법은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죠. 광서제의 유폐 사건을 계기로 서태후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1인자인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서구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가능해? 서태후는 서구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18세기부터 활동하던 비밀 종교 결사 조직을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바로 의화단입니다. 의화단은 유교와 도교, 불교 등이 뒤섞여 있는 일종의 민간 종교 집단 또는 비밀 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세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주로 무술을 익히는 무술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애들도 있고 애기도 있네. 포함되어 있네. 애기도. 이들의 훈련 방법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서양의 무기였던 총은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칼과 창으로 무장한 채 훈련을 했어요. 아. 100일 동안 권법을 익히고 주문을 달달 외우면 창과 칼에 찔려도 피가 나지 않으며 400일 동안 수련을 계속하면 하늘을 나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었다고요? 믿었습니다. 네. 400일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알았을 텐데. 400일 전에 다 내보냈나 보죠? 의화단은 이제 유교와 불교, 도교 등이 뒤섞여 있어갖고 여러 신을 모셨는데 그 중에서는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과 저팔계도 우와,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토속신앙이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좀 수상한 집단 같은데 서태후는 왜 의화단을 이용을 그렇죠. 했어요? 예, 수상해 보이죠. 네. 서태후와 의화단 모두 서양인을 신호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로 공공의 적이 쓰니까 이게 또 야. 의화단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었어요.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은 백성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했으니까 외국인들이 달갑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서구 열강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졌던 의화단은 청나라의 부흥을 가져오고 서양을 멸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베이징으로 진격합니다. 바로 이때 의화단의 수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 들어온 의화단은 서양인들을 눈에 닥치는 대로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의화단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그림으로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요. 막 죽이네요. 이야. 예, 우화단은 교회와 외국인 거처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믿는다면 청나라 사람들까지 예외 없이 죽이거나 생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 여성들은 우화단에 의해 능욕당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서양인들이 자국민들이 막 이렇게 무고하게 죽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의화단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서양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서태후마저 의화단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1900년 6월 서구 열강은 연합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에 모인 연합군들의 모습인데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뭐 전 세계네요. 그렇죠. 열강의 이런 행보에 서태후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서태후가 뭘 할 게 뭐가 있나요? 뭐 그래도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걱정하거나 겁을 먹기는커녕 강경파의 부추김에 선전포고를 해요. 예. 하지만 텐진에 배치된 청나라 해군은 이들의 모습에 압도되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고 바로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잔혹하긴 했으나 특별한 전술이 없는 오합지졸이었던 의화단은 겁에 질려 그 세력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텐진을 함락하고 곧바로 수도 베이징으로 밀고 들어온 모습입니다. 결국 8월 13일 서태후는 연합군의 손에 넘어간 베이징을 버리고 광서제를 데리고 시안으로 도주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북경, 베이징은 어떻게 됐나요? 아니, 끊임없이 연합군의 군대가 밀고 들어왔고 서구 열강들은 자국민들이 당했던 것처럼 청나라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참수형에 처해 목을 사정없이 베어놓은 후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서구 세력은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방식은 사실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길 원하는 일종의 협박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결국 1901년 9월 7일 신축조약이 맺어지면서 이들을 간신히 베이징에서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신축조약 주요 내용 1. 의화단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한다. 2. 청나라는 연합군 8개국에게 4억 5천만 냥을 40년에 나눠 갚는다. 3. 외국군의 수도 주둔을 허용한다. 우선 연합군은 고위관리 12명의 처벌을 요구했고요. 그 외에도 119명의 지방관료들이 사형 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의화단 그 사건 책임자가 서태후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 그 사형 사형하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서태후는 또
자기 책임을 쏙 빼놓고 다른 조건 다 허락 줬는데 그래서 아무런 처벌이 실제로 없었다고 해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대사관들의 아내들을 다 초대해서 파티를 열려서 친분을 이렇게 쌓았대요. 그러면 자기도 좀 더 안전하고. 그 와중에 파티를. 그리고 4억 5천만 장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 돈은 청나라의 5년 예산에 달하는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아니 지금 이 서태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데 국민들 눈치 보면서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태후는 청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사치스러웠고 권력에 대한 욕심 또한 한시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시기에 광서제는 서태후에게 힘없이 밀려난 상태로 목숨만 겨우 연명하다가 1908년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뭐 해본 것도 없이. 광서제 사망 당시 서태후의 독살로 인한 사망이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진짜. 실제로 2008년 광서제의 시신을 확인할 경우가 머리카락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되면서 독살로 인한 사망이 사실로 밝혀졌죠. 물론 서태후가 독살을 명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광서제의 사망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서태후가 유력했거든요. 서태후는 광서제의 사망 직전 3살박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서 황제로 임명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마지막 황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입니다. 푸이. 그러나 서태후도 선통제를 황제로 세우고 얼마 후 죽음을 맞고 맙니다. 서태후는 죽어서까지도 사치를 버리지 못했어요. 광서제의 장례 비용보다 서태후의 장례 비용이 3배가 더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죽고도 그거를 뭐 유언을 남긴 거예요? 죽어서도 위세가 대단했던 거겠죠. 한간에는 장례 비용 대부분이 서태후와 함께 묻힌 비단 옷과 보석에 사용됐고 도굴꾼들은 서태후의 무덤을 파헤쳐 보석을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나라의 썩은 기둥이었던 서태후의 죽음 이후 청나라는 급격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청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청나라는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서태후의 권력을 향한 비뚤어진 욕심은 결국 나라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그쵸. 결국 청나라를 몰락으로 이끄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서태후의 일생과 청나라의 역사를 통해 권력은 어떻게 획득되고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